우리 혜정 씨,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도 참 아쉽습니다. 양시장은 이제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불안한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도 1천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으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뻥 뚫린 가운데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 좀 아무래도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의 고리가 끊긴 점이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추석 이후에는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길 바라면서 파이널샷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완성차 쪽 그리고 부품 쪽을 그나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은행 측에서는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석 송편을 빚으러 조기 이탈한 수급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모터스와 사실 현대차의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 그리고 기아가 현재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꽤 핫한 이슈고 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시장의 상승세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일까요? 간밤에 제너럴모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46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얼라이언스 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포괄적 협력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동차를 생산해 내려면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먼저 공급망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과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그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어떠한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강한 것은 미국 내에서 중소형 SUV입니다.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와 같은 이러한 중소형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요. 또 제너럴모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QMC 그리고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이러한 대형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인기 모델입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은 큰 대형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협업하는 게 꽤 긍정적인 파트너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원자재, 철강과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너럴모터스가 구축한 북미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엔 현대차가 IRA를 파고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는 친구가 됐는데 각 기업들이 가진 이점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6개 증권사가 모두 다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3위 기업이고요. 제너럴모터스는 6위 기업입니다. 어떤 지역을 현재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차는 무엇보다 한국이 주 무대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인도에서 2023년 상반기에 730만 대를 판매한 기업입니다. 중소형 그리고 세단, SUV가 강점인 기업이고요. 제너럴모터스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남미 쪽에서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3년 상반기에 619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약간 다른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 SUV를 중점적으로 현재 타겟팅하고 있고요. 역시나 픽업트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너럴모터스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최대 약점은 픽업트럭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는 픽업트럭을 굉장히 많이 끄는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 현재 공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픽업트럭이 없다라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제너럴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제너럴모터스의 글로벌 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시장 지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산 단가 하락이 절실히 요구되는 전기차 분야에서의
원가 절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한정적으로 도움받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의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을 워낙 공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파트너십 괜찮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제너럴모터스가 그렇다면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갖는 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제너럴모터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판매량도 큰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이 약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부재한 것이 가장 최대 약점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그리고 지역적 전략 측면에서 현대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더 다양하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너럴모터스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한번 철회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인도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은 재진출이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베징을 통해서 신차 개발비와 판매망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긍정적인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만 긍정적일까요? 다른 기업도 물론 수혜를 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의 동맹으로 인해서 SK증권 측에서는 결론만 봤을 때는 코리아 FT 그리고 세방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밸류체인단입니다. 부품 쪽 안에서 일단 하이브리드 쪽을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결국에는 전동화 안에서 부품 안에서는 가장 큰 고객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안에 이러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하나씩 쌓여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아쉽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멘텀이 앞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어떻게 시세로 나타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쉬시면서 충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밖으로 나가셔서 또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 저는 집에 좀 있는 파인데요. 전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좀 몰아보거나 혹은 웹툰이나 웹소설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각자 좀 충전하는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웹소설, 웹툰 관련주, 웹툰 업종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웹툰 업종 언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 이후로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이후로 주가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관련주 주가들 좀 보시면 모두 연초 이후로 30에서 50%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더 줄어들었지만 이쪽은 특히나 더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면서 제대로 좀 소외를 받은 업종입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했지만 워낙에 지금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주로 관심이 돌아오면 이익 체력 대비 지나치게 소외된 기업 위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웹툰주 그만큼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잊혀지고 있지만 근황을 전해본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크게 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나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이고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웹툰이죠. 현대 판타지물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웹소설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DNC 미디어, 그 나 혼자만 레벨업, 나혼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시즌2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나훗맵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출시가 올해 됐었죠. 네이버 넷마블에서 나왔었는데 이 넷마블의 게임도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열티로 인해서 애니메이션도 한 번 더 고성장할 것으로 그러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훗맵 웹툰의 후속작 버전인 라그나로크가 올해 출시되어 있는데 현재 또 굉장히 흥행을 해나가면서 목요 웹툰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133억 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무려 세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8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현재 2,100억 원 수준인데 PER 18배 수준까지 하락해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 8월 초 연재를 시작했는데 목요 인기 웹툰 최상위권에 안착해 있고요. 4분기 일본을 포함한 해외 매출 진출하기 때문에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온 이익 체력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 역시나 좀 제대로 소외를 받은 기업인데 닌텐도 유통에서 매출액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년간 웹툰과 서브컬처 테마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오랫동안 쉬어갔는데요. 닌텐도의 본업, 캐릭터 IP와 유통 등에서 체력을 향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치2의 발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2025년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의 급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매출 추이를 보시면 그동안 코로나 특수 때 많이 매출을 누렸다가 하향 안정화됐다가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올해입니다. 스위치2가 상반기에 발매가 예상된다면 매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DNC미디어 오랫동안 쉬어온 만큼 하반기에는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